나이스를 타파한 비법, 식단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돼지고기 목사 아니에요? 다이어트 중 아니신가요? 처음에는 닭가슴살을 먹었어요.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 진짜 맛없어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목사를 바꿨어요. 그런데 고기를 프라이팬이 아니라 냄비에 넣었지는 양재덕 씨. 닭가슴살이 질렸을 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이렇게 쪄서 먹는 것이 그녀만의 꿀팁이랍니다. 네, 밥은 당연히 잡곡밥이고요. 옛날에는 지금의 3배를 먹었죠. 엄마, 식사하러 오세요. 밥을 어째 그렇게 조금 먹냐, 그거 먹고 살겠냐? 걱정 마세요. 채소와 삶은 달걀, 고구마가 한 상에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한답니다. 그런데 고기에 뿌리는 갈색가루, 혹시 고기 잡내 잡는 비법일까요? 그게 뭐예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시서스예요. 제가 나이살 때문에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시서스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서스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입니다. 일반 식물과 다르게 위에서 아래로 자라는 모습 때문에 인도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식물이라고도 불린다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음식에 뿌려 먹다 보니 지금은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함께 먹게 됐답니다. 엄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시서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알려주세요. 시서스 추출물에는요, 퀘르세틴과 또 이소람넥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퀘르세틴 성분은 지방 흡수를 방해하고 또 지방의 배출을 도와주고요. 이소람넥틴은 지방을 태워 지방 세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 배출을 돕는 퀘르세틴은 양파에 비해 60배가 높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이소람넥틴은 다른 음식에 비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도 오늘부터 다이어트 좀 하시오. 배가 너무 이렇게 배둘레가 크잖아. 배가 있어야 돼? 배 많이 났잖아, 엄마. 배가 없으면 힘이 없어, 누군들은. 아따, 다이어트는 아무나 하나. 과연 시서스가 다이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데요. 실제로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8주 동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시서스를 섭취한 실험군에서 체중과 체지방량 모두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